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 한 번만 잠깐 확인하고 예, 터닝포인트 갈까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가 강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1%로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또 종목별로 변동성이 있어서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장 포인트 잡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터닝포인트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오셨고요. ISF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투심이 악화된 국내 증시 다음 주엔 반등이 나올까? 오늘 좀 반등이 나오죠. 그다음에 뭔가 좀 이제 악재들은 서서히 좀 거쳐가는 분위기이거든요. 코스피는 2,500 넘어섰는데 추가적인 반등 상승이 이제 얼마나 될 것이냐가 궁금한 거죠. 김성훈 대표님.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지수를 그동안에 억눌렀던 이벤트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고 저는 보이는데 예. 엔비디아 이벤트는 첫 번째로 좋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내에서 이제 좀 부족했던 정부의 지원차 이 밸류업 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 뭐 생각보다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조단이었지만 지금 2천억에서 연말까지 또 추가적으로 3천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발 고용 지표에 대한 호재,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양호한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단 뭐 남아 있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트럼프 인수위원회에 대한 또 이 노이즈인데 사실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윤곽이 좀 잡히면서 섹터별 호황제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코스닥의 1등주였던 알테오젠에 대한 변동성입니다. 사실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당분간 심리적 안정감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좀 더 이제 수급이 붙을 가능성들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번에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기술주에서 또 최근에는 경기 이제 순환주, 그다음에 방어주로서의 성격으로 자금이 소폭 이동이 됐다는 점. 일단은 시장에서는 컨센서스 4분기 같은 경우는 이 한 달 동안의 컨센서스에 대한 그 흐름이 한 7% 정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눈높이가 일단 4분기에 좀 더 하향을 하면서 사실상 일정 부분 이 실적이 조금만 높아지더라도 컨센서스 상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수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또 수급에 좀 더 점수를 더 주고 싶은 생각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자사주 쪽은 지수의 방어 차원으로 저는 일단 일단락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성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굵직한 이벤트는 지나갔는데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핵심 체크포인트는 무엇인지 또 단기 전망 알려주십시오. 예,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이번 주에 좀 많았는데 이제 변동성의 특징을 보게 된다라면 그동안 올랐었던 거의 마지막 기세였던 우주항공주, 방산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조정을 받았었던 2차전지도 좀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 몇몇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잡는 거죠. 저는 김성훈 대표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호재와 악재 중에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은 좀 가시화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좀 특이하게 본 것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V자, 작은 V자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은 옆으로 횡보한다라는 거죠. 그동안 코스닥이 굉장히 취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밑에서 횡보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 내성을 생겼다라는 부분들이고 이제 와서 내성이 생겼냐라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라도 내성이 생겼다라는 점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스피도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일단 코스피는 들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연말에는 어느 정도 더 이상 이제 빠지면서 이제 힘들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가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인선이 이제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고 그들이 이제 구체적인 윤곽들이 좀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특별한 이벤트는 당분간 지금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벤트가 없는 구간에서 그렇다라면 더 이상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모멘텀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적절히 공략한다라면 의외에 좀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주 12월 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주 시장을 내다봤고요. 구체적인 전략들을 섹터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두 번째는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좋게 나왔지만 시장의 기대는 또 높았던 것은 충족 못한 흐름들이고요. 국내 반도체주가 당일은 뭐 그저 그랬는데 오늘은 보면 SK하이닉스가 4.6%가 오르면서 이 반도체주들이 강한데요. 김성훈 대표님, 이제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의 시간이 다시 돌아온 건가요? 네,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으로 소폭 하락했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8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기록할 때 지금 이제 우리가 8월 22일 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123달러였다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 146달러. 그러면 그동안의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되고 나서 뭐 시간으로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벤트, 좋은 이벤트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일정 부분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4분기 같은 경우도 일단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70억 전문가 예상치는 이렇게 웃도는 수준, 전문가의 컨센서스를 소폭 웃도는 수준인데 저는 이번에 8분기 연속해서 이 엔비디아가 그 서프라이즈 기록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또 컨센 이상은 다 이 발표를 이제 한다고 저는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19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대 이 고점에서 저항대가 많이 거쳐 있는 수준에서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제 트럼프 신정부가 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돼서 또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까지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국내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또 공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방안을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노이즈 쪽에서는 예, 주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바닥권은 좀 찍었다. 근데 문제는 SK 하이닉스는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문제점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의 SMIC라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 비중이 10%대로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어느 정도 후발주자에 대한 악재, 그리고 일단 창신 메모리 쪽에서 가격 50%를 인하한 DDR4에 대한 악재는 삼성전자에 일단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삼성전자는 6만 원대 부분이 일단 1차적인 고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에서는 다음 주는 SK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께 , 삼성전자는 이제 5만 원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지금 5만 6천 원이고요. 오늘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소부장들이 오르는데 사실은 또 소부장들에 대한 또 믿음은 그렇게 또 강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DRAM 쪽 투자나 이런 게 늘어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반도체 전략이요? 예, 조금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자사주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자사주 모멘텀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갖고 있는 폭발력은 생각보다 좀 적죠. 아무래도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본업에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대주주에 대한 거론도 좀 있고요. 과연 삼성전자가 이 돈을 지금 여기에 써야 되느냐라는 어떤 여러 가지 좀 시장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분들 뭐 일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신저로 돌아다니긴 하겠습니다만 매일 본주 100만 주, 그다음에 우선주는 14만 주씩 이제 그 신청하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사주 매입은 전날 3시 반까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호가를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6,300원과 56,200원이 있으면 56,200원의 호가를 낼 수 있어요. 56,300원의 위를 잡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는 걸가 자사주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수량을 다 체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에 내겠다라는 것도 이미 다 전날 그것을 넣어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사주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사주 관리를 하고 있어서 주가가 안 밀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제가 한 두 달 동안 계속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린 게 20만 원 안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0만 원 잠깐 찍었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20만 원 잠깐 돌파했을 때 아닙니다. 다음 주 초에 안착하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못하고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이 과거 저항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15만 원대 사서 20만 원대 보면 제가 매도를 권해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처음 갭으로 떴을 때 그때는 더 간다라는 거였는데 갭은 메운다라는 걸로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20만 원 안착 여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만 원이 돌파한다라고 하루짜리 돌파를 보고 사셨으면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일단 하이닉스는 20만 원 안착할 때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고 4분기 실적도 35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이 75%에서 74%대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잘 나가고 있는데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너무 잘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변동성이 좀 있는 거니까 일단 지금 뭐 긍정적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속 100km를 뛰던 애가 시속 95km를 뛰면 조금 느려지는 느낌이 있죠. 저같이 시속 30km도 못 뛰는 애가 보면 엄청나게 빠른 거지만 시속 95km 정도로 보면 주가는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나면 다음 주 중간 정도 되면 좀 자리 잡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되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전략 세웠습니다. 다음 또 흥미로운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종잡을 수 없는 러우 전쟁. 네. 확전이냐 종전이냐, 확전과 종전 사이. 뭐 저는 종전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노이즈라고 생각하는데요. 방산, 재건. 어찌 보면 결이 다른 것 같으면서 또 영향을 받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이제 종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6.25 한국전쟁 때 종전을 2년 동안 협상하지 않았습니까? 종전과 이제 그 휴전 이런 거였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강원도랑 이제 경기도를 통해서 고지전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가 나온 게 휴전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전이든 휴전이든 협상을 하면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겁니다. 멈추게 되면 하나라도 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 때도 고지를 하나를 더 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데 땅까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치열한 고지전이 그때부터 펼쳐졌던 거죠. 초반에는 펼쳐지지 않았던 거죠. 지금도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땅 한 평이라도 더 얻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결국 나토 가입 안 시켜주고 제가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가입 때문에 이제 시작된 거라면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 가입 안 받아주겠다. 현 상태에서 멈춰라라는 거기 때문에 전 종전 가능성 높다라는 것이 한 표입니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볼 때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재건주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투자하는 게 맞냐라고 본다라면 이것도 여러분들 과거에 우크라이나 종전 얘기 나오면서 재건주들 움직였을 때 그 이유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테마로서 성격이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하고 휘발성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단 끊어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때까지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그전에 재건 투자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고 생각하셨나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방산은 조금 변동성이 생겼어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방산은 양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면 방위비 협상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방위 전력을 이제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혜를 볼 거라고 봤는데 이번 주에 변동성이 극심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급락을 하나 했고요. 나머지 이제 하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에 따라서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은 테마주로 보고 방산주는 조금 더 밀리면 그때 가서 모아가는 전략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시장을 읽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건과 방산 굉장히 궁금한 섹터이지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우려에 음식료 화장품주들이 좀 부진하지요. 물론 이제 오늘 화장품 올라오고요. 음식료도 뭐 어제 하루 이틀 올라오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 부진한 흐름들이고요. 한때는 잘 나갔던 섹터들이잖아요. 전략을 어떻게 할까요, 김성훈 대표님? 네, 일단 뭐 음식료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K자를 붙인 게 사실 세계에서 통하는 이 섹터들에 대해서 난 K자를 붙이는 건데 지금 보면 K푸드, K뷰티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저도 VS로 본다면은 K푸드는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만은 사실 K뷰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점. 일단 하반기에 들어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같은 경우 내수 부진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폭이 조금 있었는데 일단 대장주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올해죠. 5월 달에 밀양 제2공장이 이제 가동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물량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하면서 해외 매출에 대한 이 시도가 다시 한번 시작됐다는 점이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일단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미주라든가 지금 동남아 그리고 중국에서의 성장세를 보면 뭐 이번 하반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리온 같은 경우도 베트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또 이 MS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더본코리아의 성공적인 IPO
흐름들. 근데 최근 들어서 일정 부분 수급을 좀 가져간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폭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삼양식품에 대한 반등폭이 소폭 이제는 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K뷰티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화장품주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어닝에 대한 일정 부분 쇼크가 나왔다는 점이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알리라든가 뭐 이 이커머스 쪽에서 중국에서 오히려 국내 이제 투자자들이 오히려 직구를 한다고 합니다. 가격적으로도 워낙 싼데 일단 중국의 해외 또 온라인 직구 규모가 1,600억까지 늘어났는데 2019년도에 300억 수준이었는데 국내에서 5배 이상 증가했다는 면을 봤을 때는 지금 내수 쪽으로 부진한 면을 중국 쪽으로 풀어주는 그런 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CNC엔터 같은 경우는 네. 영업이익이 72억 원으로 QOQ 대비해서 40% 감소했다는 점도 일단 화장품주의 대장주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보다는 음식료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섹터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눈여겨볼 만한 관심주, 공략주 보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은 10월 25일 날 HD 현대 마린 솔루션 얘기하셨습니다.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오늘도 조선 기자재 업종은 상승률이 좋습니다.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관심주는 한정기술인데요. 오늘 또 원전주들의 시세가 좀 폭발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두코바니 원전 관련돼서 노이즈 때문에 국내 원전주들이 상승폭을 뭐 미국 시장의 원전주보다 굉장히 많이 좀 소외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흐름에서 있어서는 트럼프 관련돼서 신재생 이 에너지에 대한 지원 축소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정부가 2050년까지 중장기 원전 이제 로드맵을 또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원전 수주 관련돼서 설계 쪽으로 본다면은 이제 정부의 또 지원도 받을 수 있는 한정 기술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 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주 소장님은 지난주에 카카오를 말씀하셨는데 카카오가 한 주 동안에 7%의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관심주는요? 예, 뭐 다음 주 공략주로서는 역시 차트를 통해서 좀 보는 네.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고의견이고요. 예. 바닥에서 정확히 저희가 포착을 했고 오늘은 레이모 로보틱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레이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 우리가 원래 이제 올라갈 때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에 이제 로봇 계기가 나오면서 이제 로봇주들이 급등했던 이제 급락을 했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오히려 안정적인 차트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고 나서 한 7, 8%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 차트를 놓고 보시면 완전히 기술적으로, 계단형 상승세 모양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과의 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러티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익히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내용 없이 차트가 바닥을 잡아간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저는 여기에 이제 내러티브가 한방 붙으면 뻥 뜰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 주 공략주 우리가 본다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성훈 대표님은 한전기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ISL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